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여러분, 손 주름 너무 많이 보셨어. 자, 여러분. 저 기계 신경 쓰지 마세요. 고장 난 거예요. 제가 오늘은 GS25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을 구매해요. 드디어 먹어보는 유행 다진한 망고젤리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생생 애플 망고젤리. 애플 망고 좋아하거든요. 애플 망고 단점은 먹을 때 하얗게 뭐 이상하게 끼거든요. 그게 저 몰랐는데 무슨 성분 때문에 덩어리진 거나 먹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되게 이쁜 젤리 포장지 오랜만에 보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 포장부터.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이 앞에 서두 내용은 다 필요 없겠죠? 역시 중요한 건 맛 평가잖아요. 군말하지 않고 제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포장지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깠는데 새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쁘다. 양도 얼마 안 들었는데 3,000원씩이나 하거든요. 근데 좋은 점 원 플러스 원이라 샀어요. 이게 비싸면 화이트데이 날 기념으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싸게 나온 거. 그 전부터 있던 거지만 먹고 싶었지만 비싸고 양도 없고 파는 것도 몰라서 못 사다가 이번에 원 플러스 원 하길래 그 정도면 사먹을만 하지 않아? 궁금했는데 싶어서 구매해왔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느낌이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막 끈적한 느낌 난다 하잖아요. 그게 네모나게 좀 찍혀있네. 원래 이런지 모르겠어. 제가 한번 이것도 먹어볼게요. 껍데기 부분부터 먹어보자. 뭔가 식감이 이상한데? 짜가는 아니겠지? 진짜겠지? 애플 망고주스 32%? 주스 함유네? 일단 껍데기는 상당히 탱탱하고 질겨요. 그리고 망고 화장품 맛이라 해야 되나? 그게 와닿지 않는데 약간 애매하고 딱딱한 맛. 젤리의 쫀득한 식감이 많이 살아나 있어. 맛은 있는데 약하다. 겉에 있는 맛은. 그리고 그걸로 씌워서 떨어뜨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끌렸네. 이런 식으로 잘려요. 안에도 막 주스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진짜 찐 망고 맛나, 근데. 이거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망고 맛난다 그랬는데. 냄새 진짜 미쳤다. 안쪽에 이거 먹으면서 여기 다 약간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망고에서 확 나는데, 갑자기. 제가 망고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망고 살쪄서 좀 문제인데. 그래서 특히 저는 건망고 신거 신맛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 뭔지 알아? 포테첼 안에 있는 딱딱한 젤리, 그 하얀색 땡그 약간 케이크 들은 젤리 있잖아요. 케이크 젤리 있잖아요. 약간 그 맛도 나. 근데 너무 딴좀더 단단해요. 여러분, 확실히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식감이 맛있어. 그리고 이 젤리가 되게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 질겨가지고 많이 씹어야 된다. 목에 잘못 삼키면은 좀안될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딴 젤리보다 크기가 커. 생각보다 망고젤리가 더 크지만 하리보보단 크다. 손가락으로 기만하다. 그리고 껍데기부터 먹었고요. 대망의 이제 안쪽에 있는 걸 먹어봐야겠죠. 주스 부분 망고 냄새 가득 나서 좋은데. 껍데기 먹었고, 좀 더러워 보이지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리뷰해야 되니까 보여드리는 거야.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면 안쪽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거든요. 아, 침 더러워. 죄송해요. 이렇게. 꿀 같아. 먹어볼게요. 이거는 맛있는데 끈적끈적하고 꿀 같아. 근데 망고 맛이 좀덜 나요. 냄새 확 나는 냄새. 이번에는 이걸 따로 안 먹고 한 마리 다 드셔볼게요. 이게 은근 맛있는데? 처음에 흑젤리 먹을 때는 망고 맛이 약해가지고 이걸 뭐하러 먹지? 이런 맛이었는데. 아,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자, 저같이 망고 좋아하는 사람 추천.
근데 실제 과일은 과일이다 보니까 약간 과육이 엄청나고 도수가 아니라 진짜 과일은 과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맛있죠. 젤리 좀 연해요 생각보다. 이거 그냥 통째로 한번 더 먹어볼게요. 아 질겨. 쫀득해. 소리 들어보세요. 쫀쫀한데? 이거 ASMR 되겠어. 10점 만점에 3.4점? 생각보다 많이 안 높죠. 근데 일단 좀 달아. 먹다 보니까 달아. 두개 먹으니까. 이거 망고 식감보다 쫄깃한데? 냄새 좋고? 좀단게 단점인 것 같다. 너무 달라. 많이 달진 않아요. 너무 달아. 이 정도는 아닌데. 젤리라. 좀 단맛이 추가되어 있네. 크기가 커. 맛있어. 약한 망고 맛. 쫄깃한 식감. 쫀득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 오래 씹는 거? 딱딱한 젤리 싫어하는 분? 망고 냄새 좋아하는 분?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 추천합니다. 추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젤리 맛은 안 나요. 솔직히 연한 맛 32%인지 알겠어요. 영상 끝났는데 왜또 드냐고요? 이건 미리 까놓은 거고 저안 먹었거든요. 그냥 촬영하기 쉽게 여기 껍데기만 깠는데요. 원플러스 원이라 탱탱 스윗 피치 젤리, 복숭아 젤리 이것도 같이 사가지고 맛좀 리뷰해 보려고요.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예쁘장이. 제가 막 라면을 부셔 먹고 왔는데 매워요. 이걸로 정화를 시킬게요. 콜라랑 식혜 조금 먹고 지금 매운 거 시켰는데 약간 느끼한 거 매운 거 먹고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춘천할 때 먹어보려고요. 잠시만요. 한 손으로 뜯긴 줘서 열심히 뜯었는데 라밤.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 복숭아 아니야? 복숭아인데 뭐야? 이거 복숭아가 아니에요. 당황스러워. 이거 봐요. 아니 이거 보세요. 무슨 골프공처럼 점점점점 징그럽게 생겼는데? 복숭아 씨를 피우는 것 같아요. 복숭아가 아니라. 껍데기 한번 역시 똑같이 먹어볼게요. 머리카락 빼고 먹어볼게요. 확실히 겉껍질이 조금 질기고 질감 보이시죠? 두툼한 건 망고가 더 심하네. 약간 고무 씹는 느낌. 이 식감이 별로예요. 안 좋아하는 분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맛은 새콤달콤 복숭아 맛 중에서 엄청 더 연한 맛? 되게 쫀득쫀득. 이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 은 드세요. 근데 쫀득쫀득하긴 해. 젤리가 아니라 떡 씹는 느낌? 뭐야, 살진 가래떡? 맛은 복숭아인데 그런 맛이고 리치 같은 맛도 나긴 하는데. 좀 느끼할 수도 있겠다 싶고. 질긴 건 망고가 질긴데 얘가 더 단단하네요. 먹어보니까. 그냥 약간 고무 씹는 맛. 맛이 없진 않은데 많이 먹으면 질리는 느끼한 맛. 왜 싸게 파는지 알 것 같다고 플러스 원으로. 탱탱 스위트 피치 젤리잖아요. 탱탱한 맛 나긴 해요. 이거 되게 더럽지만 안쪽도 먹어볼 거거든요. 딸기 시럽 같아요. 되게 조금 들어있네요. 일단 먹어볼게요. 안에 든 건 망고보다 이게 더 맛있어. 냄새는 망고가 생긴데 맛은 이게 더 달고 맛있어. 꿀 같아요. 이거는 역시나 이번에는 듣기 힘들어. 됐다. 껍데기 따로 먹고 알맹이 따로 먹고 이렇게 안 먹고 한 번에 씹어서 넣어볼게요. 짜잔. 쑥. 한 입에 쑥.
이거 드세요, 여러분. 이거. 아까 7점 만점에 2점 몇 점을 했죠? 네, 4점? 3, 4점? 3.8, 4.2 정도. 이게 진짜 맛있네. 안에 등으로 꼭 같이 드시고. 좀 연한 맛인데, 달콤하고. 좀 달아요. 단데, 망고보다 낫다. 목숭아 추천이요. 이거, 망고 설명했을 때 식감도 비슷하고. 두께 좀 다른 거 설명해드렸고. 맛은 확실히, 목숭아가 맛있다. 전 망고를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 과일 중에. 네. 먹을만한데 달아가지고. 한두 번 먹어도 못 먹을 맛이네요, 사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급격하게 정리할 때. 이거 본드예요. 때가 아니고. 잘못 붙어가지고. 빨아야 돼. 여기 들어. 그럼, 안녕.